테노치티틀란의 독수리 전사인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다. 숲 위에 옥수수 모양의 눈부신 징조가 나타났는데 마치 하늘이 상처를 입어 피처럼 한 방울씩 불을 흘리는 것 같았다. 나는 사제가 아니라 전사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대규모의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여 예언자와 주술사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다. 신들이 더 많은 재물을 원하시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다. 열대우림과 화산으로 뒤덮인 우리 제국은 재물을 바친다는 명목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다. 주술사들은 태양을 계속 뜨게 하려면 매일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했다. 320km 떨어진 테노치티틀란의 전가를 전하는 데는 여러 명이 교대로 달려도 이틀이 걸렸다. 다시 이틀이 지나 삼촌이자 아즈텍 제국의 황제인 몬테수마의 회신이 도착했다. 몬테수마의 사제들은 조만간 케찰코아틀 신이 긴 추방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예언했다. 이 예언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었을까? 몬테수마는 내 전사들에게 전력을 다해 우리와 적 사이에 있는 열대우림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려면 깃털 달린 뱀인 케찰코아틀을 섬기는 네 개의 신전을 장악해야 했다. 아즈텍 제국은 강력한 제국이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었기에 적들이 많이 생겨났다. 케찰코아틀의 도래를 준비하려면 적들로부터 이 신전들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신전을 점령하고 소치밀코와 틀라티루코를 물리친 다음 몬테수마 황제께 바칠 비취, 깃털, 보로 등을 가득 싣고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열대우림 속에서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 호수에 세워진 우리 도시가 참으로 대단하게 느껴졌다. 몬테수마 황제는 황후와 후궁들을 데리고 궁궐의 가장 호화스러운 방에서 지냈다. 아련하는 동안 그는 황금컵에 담긴 초콜릿을 마셨다. 악사들은 북과 피리를 연주했고 가면을 쓴 여인들이 춤을 추었다. 내 삼촌인 몬테수마가 황제에 즉위하여 처음으로 거대한 피라미드에 올라갔을 때 큰 축제가 열렸다. 하지만 지금은 통치력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우유부단했고 전투에서는 전사들을 이끌지도 않았다. 몬테수마의 사제는 깃털 달린 뱀인 케찰코아틀이 왕국을 되찾기 위해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도래의 대가로 새 흑요성 마카나를 받았고 제규어 전사로 승격되었다. 진한 향수 냄새와 함께 화려한 축제와 가무가 밤새 이어졌다. 궁전 계단을 내려오며 밤하늘에 아직도 그 징조가 불꽃을 뿌리며 호수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이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테목이 전한 내용이다.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인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다. 신들은 여전히 어수선했고 같은 해에 다른 징조가 또 나타났다. 악마 위칠로포치틀리의 사원이 돌로 만들어졌으니 화염에 휩싸인 것이다. 불을 끓여 물을 퍼부었지만 불길은 더 번져만 갔다. 나는 몬테수마 황제께 신들을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쭈었다. 사제들은 아즈텍 제국에 더 많은 포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태양신, 비의 신, 깃털 달린 뱀인 케찰코아틀까지도 재물을 요구했다. 테노치티틀란은 두 나라와 함께 삼국 동맹을 이루었다. 몬테수마는 세 나라의 힘을 합쳐 우리의 오랜 적인 틀락스칼라를 공격하려 했다. 나는 틀락스칼라 주민들에게 방패, 화살, 망토 등을 보내주었다. 우리는 숲속으로 진군했다. 우리의 제규어 독수리 전사부대는 틀락스칼라의 외가리 전사부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들은 곧 다가올 전쟁을 알듯 열대우림을 벗어나 하늘로 날아올랐다. 테노치티틀란으로 돌아온 첫 전령이 보고한 것은 바다에 떠있는 산과 탑들이었다. 전령은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돌을 날리고 불꽃을 발사하며 불의 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뿔이 없는 거대한 사슴들이 등에 이 신들을 태우고 있었다. 그들의 검, 활, 방패, 옷은 전부 다 철로 만든 것이었다. 이것은 분명 케찰콰틀의 도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몬테스마는 그의 다리가 없는 왕좌인 이크팔리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깃털 달린 뱀이 테노치티틀란에 왔을 때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이방인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바치라고 명령했다. 그가 돌아온 거야. 떠날 때 맹세한 대로 왕좌를 되찾으러 온 거야. 몬테수마가 내게 속삭였다. 나는 감히 황제의 말에 대꾸할 수 없었다. 이상이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테목이 전한 내용이다.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인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다. 또 다른 징조로 위대한 도시 테노치티틀란 주변의 호수가 끓어올랐다. 이 호수는 집들이 물속에 잠길 때까지 거품을 일으켰다. 나는 고위 관료들과 동행하여 새로운 방문자들을 맞이했다. 우리는 적국인 틀락스칼라를 거쳐 해안을 향한 여정에 올랐다. 그들은 숲에서 나온 우리를 반겨주었으나 항상 가까이에 무기를 휴대하고 다녔다. 나는 그들에게 아즈텍의 위대한 몬테수마의 명으로 왔다고 말했다. 자기들이 스페인에서 왔다고 말한 그들의 지도자 코르테스라는 자는 우리가 그를 케찰코아틀이라 부르자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신기한 갑옷을 입었지만 신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는 코르테스에게 최고급 면화와 값진 새 깃털을 선물했지만 그는 금 세 공품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는 테노치티틀란에 금이 더 있냐고 계속해서 물었다. 이때 코르테스는 틀락스칼라로 군사를 진군시키고 있었다. 틀락스칼라와 스페인 간 전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테노치티틀란의 규모와 용맹스런 아즈텍 전사들의 숫자에 대해 듣자 코르테스는 함께 힘을 합쳐 아즈텍을 공격하자고 틀락스칼라에게 제안했다. 그날 아즈텍 전사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스페인의 이상한 짐승들과 시끄러운 무기에 동요하고 있었다. 그들의 공격을 버텨내기는 했지만 우리는 테노치티틀란으로 철수하여 전투 결과를 몬테수마 황제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삼촌인 몬테수마가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신의 분노에서 우리를 구하려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코르테스에게 더 많은 선물을 보내고 손님 자격으로 도시로 초대했다. 도시로 통하는 길에서 몬테수마가 코르테스를 만났을 때 나도 그곳에 있었다. 스페인인들은 테노치티틀란을 보고 놀란 눈치였다. 그들은 거대한 텍스코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인공섬의 피라미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스페인 병사들은 생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을 보며 꿈이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몬테수마는 코르테스를 피라미드 꼭대기로 데려가 우리의 도시를 소개했다. 하지만 코르테스는 금 세 공품에만 관심을 보였고 아무 음식이나 먹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그를 케찰코아틀이라고 믿지 않게 되었다. 이상이 테노치티틀란의 제규어 전사 쿠아우테목이 전한 내용이다. 테노치티틀란의 포로인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다. 이번 징조는 소리였다. 아이를 숨기지 못한 여인이 흐느낀 바로 그 소리였다. 몬테수마 황제는 망설였다. 그는 케찰코아틀인가 아니면 그냥 사람인가. 황제가 고민하는 동안 시민들은 더 동요했다. 이 틈을 노려 코르테스는 몬테수마를 왕궁에 가두어버렸다. 그렇게 스페인 병사들은 테노치티틀란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다. 스페인 병사들은 닥치는 대로 금을 모았다. 우리의 예술이나 세공품에는 관심이 없었고 스페인으로 보낼 금을 녹이는 데만 혈안이었다. 그들은 또한 신에게 재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반발하는 사제들을 죽여버렸다. 테노치트틀란의 시민과 전사들은 분노했다. 우리는 이미 이들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장과 궁전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몬테수마가 성벽에 나타나 아즈텍인들에게 평화를 호소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 테노치티틀란에서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몰아낼 때가 된 것이다. 스페인 병사들은 이 일을 슬픔의 밤이라는 뜻인 라 노체 트리스테라고 불렀다. 처음에 그들은 우리의 집투와 궁전에 틀어박혔으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했다. 우리는 돌, 투석기, 화살로 스페인 병사들과 틀락스칼라인들을 테노치티틀란에서 몰아내거나 성벽 넘어 텍스코코 호수에 빠뜨렸다. 수천 명이 죽었다. 막 하나나 창에 맞아 죽지 않은 스페인 병사들은 몸에 지닌 보물의 무게로 익사했다. 테노치티틀란은 폐허가 되었지만 우리는 도시를 되찾았다. 몬테수마와 아즈텍 전사들이 수없이 죽어갔다. 스페인 병사들은 그가 우리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그날 밤은 우리에게도 슬픔의 밤이었다. 이상이 테노치티틀란의 수호자 쿠아우테목이 전한 내용이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인 쿠아우테목이 전한다. 백성들은 몬테수마의 죽음에 분노했다. 나는 스페인 병사들에 대한 공격을 진두지휘할 계획을 세웠다. 사제들이 나에게 말했다. 쿠아우테목이 되어야 한다. 당신은 이제 우리의 황제니까. 나는 이크팔리 왕좌에 앉아 황제의 관을 머리에 썼다. 왕관이란 결코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탈한 금의 무게 때문에 코르테스 일행은 테노치티틀란에서 그리 멀리 가지 못했다. 그들이 호숫가로 달아났기 때문에 우리 전사들은 칸으로 뒤쫓아갔다. 코르테스가 동맹인 틀락스칼라에게 도망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는 육로로도 전사들을 보냈다. 우리는 텍스코코 호수의 북쪽에서 스페인 병사들을 따라잡았다. 나는 호숫가에 살아남은 스페인 병사들이 자신들의 전우가 거대한 피라미드로 끌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기를 바랐다. 그러면 우리가 케찰코아트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 그들 역시 두려워하게 될지도 모른다. 전투가 끝나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다. 스페인 병사들로 인해 우리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은 우상들을 스페인 병사들이 넘어뜨려 놓아 사제들은 사원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신들에게 바치는 감사의 축제를 시작할 무렵 테노치티틀란에 전염병이 퍼졌다. 사람들이 점점 쓰러져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전염병이 신이 내린 징벌인지 아니면 스페인의 또 다른 무기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코르테스가 이 도시가 약해진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렇게 알게 둘 수는 없었다. 이상 테노치티틀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이 전했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인 쿠아우테목이 전하는 이야기다. 스페인 병사들은 곧 돌아올 것이다. 나는 코르테스가 스페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그는 틀락스칼라에서 전열을 재정비했다. 우리가 금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는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스페인 병사들은 또다시 테노치티틀란에 맹공을 퍼부을 거다. 틀락스칼라의 육지에서 코르테스는 여러 척의 전투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전투선을 분해한 다음 텍스코코 호수에서 다시 조립했다. 그는 우리가 도시의 다리들을 방어할 수는 있지만 물에서의 공격은 막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최후의 전투를 위해 전사들을 소집했다. 사제들은 전사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도시를 지키자는 연설로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내가 대사원에 올라 고둑나팔을 불자 사제들은 연기로 신호를 보내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다. 테노치티틀란은 곧 포위될 것이고
아즈텍 전사들은 사력을 다해 이 도시가 함락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지금은 연기가 자욱한 폐허가 됐지만 얼마 전만 해도 테노치티틀라는 인구 50만 명을 자랑하는 거대한 도시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섬에 도시와 사원을 건설했었다. 한 번 더 건설하는 것도 해낼 수 있다. 반드시 재건할 것이다. 아즈텍 제국은 큰 시련을 견뎌냈지만 스페인은 계속 쳐들어올 것이다. 이 신세계에 우리가 발붙일 곳이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신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재물을 더 바쳐야 할 것이다. 이미 희생은 많이 치렀다.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남은 이 대전을 기념하는 시를 썼지만 우린 아직 이긴 것이 아니다. 부러진 창들이 뒹굴었고 우리는 비통함에 잠겼다. 집집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은 피로 붉게 물들었다. 테노치티틀란의 황제 쿠아우테목이 이렇게 전했다.